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짜잔! 레니앙스 오드 퍼퓸입니다. 요즘에 이 포장지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세 가지 향수와 시향지도 다섯 가지가 왔어요. 포장지를 열었는데 좋은 향이 확 나서 봤더니 이렇게 시향지가 다섯 장이 들어있네요. 이 향수는 니치 향수인데요. 니치 향수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프리미엄 향수를 말합니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향수를 갖고 싶어하는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수가 바로 니치 향수인데요. 그럼 비싼 니치 향수를 부담 없이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집시 워터 상탈 33. 오,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오, 이건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네, 집시 워터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시원한 레몬향으로 시작해서 따뜻한 흙냄새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탈 33. 오, 스모키한 마른 장작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분하고 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디향이 나타나고 달콤한 향이 같이 나오는 그런 매력적인 향입니다. 이 집시 워터는 뭔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깥바람을 쐬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 상탈 33은 장작을 피고 있는 따뜻한 곳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향만 맡아봐도 평범하지 않은 나만의 향수가 될 것 같은 그런 향이네요. 마지막으로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입니다. 색깔이 예뻤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이 향은 딱 맡자마자 귤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큼한 향이 나는데요. 설명을 보니까 상큼한 만다린 향이라고 하네요. 귤향이 맞았어요. 그 사이에 약간의 우디향이 섞여 있습니다. 귤, 만다린 향과 우디향이 섞여져 있는 향.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향이 나나 봐요. 그리고 샘플러 넣어주신 시향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Good Girl Gone Bad. 복숭아와 플로럴 향이 있는 사랑스러운 소녀의 이미지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어벤투스입니다. 젠틀한 남성의 정장 안감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이라고 하네요. 뭔가 스모키한 우디 향이 납니다. 블랙베리 앤 베이입니다. 약간 이름처럼 청량한 느낌이 드네요. 네 번째로 블랑쉬입니다. 깨끗한 느낌의 코튼 향인데요. 보송보송한 화이트 셔츠를 연상하게 만드는 향이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랑 잘래입니다. 블레부쿠시의 아베꾸무아. 우아한 장미, 농염한 바닐라 향, 부드러운 파우더 향 혼합되어 있는 그런 향입니다. 네, 이렇게 가성비 좋은 니치 향수 레니앙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나만의 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평범하진 않지만 호불호가 강하지 않을 것 같은 향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선물할 때 어울릴 것 같은 향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